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펑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부부 이야기에서 외도 이야기만을 따로 떼내서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대상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바로 회사 동료들입니다. 이른바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들이죠. 뭐 이게 뭔 지랄입니까? 일하러 나간 회사에서 허즈밴드니 와이프니 뭐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씨.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처리하는 실전 시리즈 첫 번째 영상으로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둘의 관계를 갈라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아주 누르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와의 외도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 허스밴드와 오피스 와이프라 부를 만큼 말 그대로 동료끼리 눈이 맞는 경우도 있고 부하 여직원과 바람이 나는 경우, 모든 업종의 사장님들이 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직원과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의 장소가 생계를 위한 직장이고 일터이기 때문에 배우자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외도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직장과 관련되어 있다. 바람난 남편이나 아내의 상관자도 함께 있는 공간이자 공적인 공간이기도 한 직장. 무턱대고 이것을 다뤘다가는 공사를 구분 못하는 상식도 교양도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여차했다가는 되레 저런 교양 없는 배우자 때문에 불륜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불륜 중인 그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는 당당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남편이 바람 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역할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외도 중인 남편에게서 듣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상대와 별 관계 아니다. 잘못했으니 스스로 알아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륜 관계는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끝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실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륜은 배우자의 개입 없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관이 필요하듯 불륜도 배우자가 소방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뭐 남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또는 아내가 아직까지는 남편에게서 신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선한 의도로 아내가 그 뻔한 거짓말에 넘어간다면 이 두 연놈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준 이 시간 동안 이 바람난 두 연놈은 불륜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더 철저한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을 감지한 그 즉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증거를 확보한 후에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남편은 집에서 불러놓고 앉혀서 얘기하고 상관녀는 어느 커피숍에서 교양 있게 불러 앉혀놓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런 장소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 내 불륜인 경우에 그 바로 그 불륜이 시작한 곳, 바로 직장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는 가장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회사로 찾아갑니다. 늠름 당당하게 상관녀나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로 걸어 들어가서 내용은 뭐 알리지 않더라도 큰 소리로 그들을 불러냅니다. 둘을 함께 불러내면 사람들이 뭐 둘의 관계를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불러내는 거죠. 아직까지는 회사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관계를 알리는 단계에 있지도 않고 같이 불러서 둘이 앉혀놓으면 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팀이 돼서 뭐 아내에게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불러서
각계격파를 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 검사들도 수사할 때 따로따로 앉혀놓고 수사한 다음에 뭐 진술서 받아가지고 상대편에 다른 사람한테 너 거짓말도 하면서 아우르고 뭐 하잖아요. 둘이 갈등도 일으키게 하고 불신도 일으키게 하고 뭐 그런 전술인 거죠. 회의실이나 로비에 앉아 그렇게 빼박 증거 한두 개를 보여주면서, 그죠? 전부 다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증거 전부 다 까지 말고, 혹시 또 그게 또 한두 개가 전부이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냐, 응? 내놓으면서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아붙여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준비해간 둘의 관계를 폭로하는 유인물도 은근히 보여줍니다.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준비해간 유인물들을 회사에 뿌릴 것처럼 상관녀가 늦게 하는 거죠. 그런 위협감을 느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여자는 그런 짓을 하고도 남겠구나. 그리고 회사 대표나 인사부를 비롯한 주요 관련 부서장들의 뭐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관녀의 부모, 친구들의 전화번호, 연락처, 뭐 집 주소, 페북 주소, 뭐 인스타그램 등의 그녀의 개인 주요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시에 언제든지 온오프라인 모두 총동원해서 둘의 관계를 폭로하고 그녀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거죠. 이거는 마치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을 평화회담 테이블로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도 뭐 비슷한 거죠. 뭐 구태여 말하자면 상간녀의 개인 주요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상간녀가 아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아내도 마음먹고 너의 인생을 작살내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 준엄한 경고에는 조건이 따라붙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연놈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아주 가혹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혹한 조건은 이 순간 이후 단 한 번이라도 라는 조건입니다. 아내는 상간녀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눈을 강하게 응시하며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서로 연락만 하기만 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철저하게 지켜보겠노라고 말합니다. 뭐 상간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네 알겠습니다라는 뭐 답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통보이고 선전포고이니까 뭐 일방적이어도 괜찮은 거죠. 이제 칼자루는 아내가 쥐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그걸 휘두를 수 있다라는 선전포고인 겁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끝났을까요? 이 둘은 헤어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더 교묘하게 내통하고 만남을 이어갈지 모를 일이거든요. 왜냐? 회사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내가 들여다볼 수 없는, 둘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자, 아내가 할 다음 단계는 회사 근처에 불쑥불쑥 출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너희 회사와 그 근처 지역은 내가 접수했다. 내 지역이다. 내 나와바리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상도 안 한 날에 불쑥 찾아와서 남편과 같이 점심 먹자고 하자거나, 우연히 근처에 왔으니 차 한잔하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가서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뭐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낮 시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 왔다고 남편에게 카톡으로 커피숍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쭉쭉 날리는 거죠. 그 사진과 함께 보낸 메시지는 평범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 내용은 까불지 마. 나 네 근처에 있다. 응? 뭐 이런 거죠. 이 모든 행동은 가능한 한 회사와 가까운 위치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내의 출몰 패턴을 읽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아내가 오네? 뭐 이런 패턴이 읽혀지면 안 되는 거죠. 금요일, 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요 부근에 오네. 아, 금요일 2시에만 시간이 나는구만. 뭐 이런 패턴이 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늘 회사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연놈들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들킬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직장에서 발생한 외도는 아내가 그 발생지인 두 연놈의 회사에 또는 회사 근처에 자주 불규칙하게 출몰해야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른 회사 동료들도 아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자주 얼굴을 내비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얼굴을 알아본 동료들이 남편에게 얘기하겠죠. 오늘 회사 지하 커피숍에서 재수씨 만났는데 안 만났어? 남편의 등골은 오싹해질 겁니다. 또 왔구나, 씨. 이 연놈들에게는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고 잘릴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 친구들에게도 알려져서 인간관계 다 망가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현실로 안겨줘야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야, 아내가 나 회사 잘리면 우리 식구 먹고 살 수 없는데 그럴 순 없을 거야. 이런 얕은 잔대가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여유를 준다면 남편은 이를 방패 삼아 더 교묘하게 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왜? 아내는 내 직장은 못 건드리니까. 그래서 계속 회사 내에서는 연애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아내의 저런 도끼가 나왔는지 혀를 내두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자 동료와 관계를 이어갔다가는 정말 내 인생 좆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확 느끼게 해줘야 하는 거죠.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에게는 이혼당하고 좆되겠는데 이런 견적이 딱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두려움을 안겨주라고 해서 남편에게 언성 높이고 화내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셔도 공포는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상대는 내가 칼자루를 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용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아내의 눈물과 아픔, 아이들의 방황, 그리고 장래 걱정, 이런 설득이나 호소로는 배우자의 바람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인생 좆될 수 있겠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의 현실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두 연놈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 겁니다.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 때문에 울고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아셨죠? 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